이사이드US의 네, 첫 소식 어제 이어 오늘 역시 나토 정상회의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정상회의를 갖고 최근 군사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되고 있는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 심화에 대해 매우 심각히 우려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네, 나토 창례 75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 DC에 모인 32개 회원국 정상들은 어제 북대서양 이사회 정상회의 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또 우크라이나 지지, 이밖에 유럽 대서양 안보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의 기여 환영 등을 뼈대로 한 무려 38개 항의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특히 이번 선언에서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의 군수품과 무인 항공기 등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리 나토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포탄 및 탄도 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 심화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선언에는 중국의 도전과 위협에 대한 우려도 담겼습니다. 중국을 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결정적인 조력자가 됐다고 규정하며.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중국의 물질적 정치적 지원 중단을 촉구하게 됐습니다. 또한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 정책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계속 도전을 해오고 있다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두고 가장 높은 수위의 언어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뉴욕탐시는 이번 선언에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 확대그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암묵적 위협이 담겨 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토 정사들은 이와 함께 인도 태평양 상황이 유럽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나토에 중요하다며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이 유럽 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게 됐습니다. 자 이어갈 때는 예스 스톨벨벨루고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의 역할과 관련된 질문에는 한국은 나토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나토와 한국은 방위산업과 정보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워싱턴에서 벌어진 나토 정상 선언에서는 표현 수위가 가장 높았던 대목이 바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두고서입니다. 나토 정상들은 지난 8일 병원 공격 등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러시아의 끔찍한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공개했는데요. 나토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일을 억제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한다며 이를 위해 내년에 최소 400억 유로의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를 되살릴 수 없는 길이라고 못 박으면서 실제 가입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단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 워싱턴포스지의 보도는 이렇습니다. 자 트럼프가 혹시 이제 오는 11월 대선을 통해 백악관에 복귀하더라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고히 해두려는 트럼프 방비책을 나토가 서두르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미온적인 입장이었지만 방위비를 충분히 분담하지 않은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선 러시아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겠다는 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워싱턴포스지는 다른 한쪽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트럼프 재집권시 외교정책을 맡을 가능성이 그 인사들을 조용히 접촉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한때 가장 부유한 기독교인으로 평가받던 한인 남성, 자, 자신이 설립한 기독교 이름의 투자회사에 몰라 바로 지난 2011년 3월 파생 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월가에 무려 10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한인 빌황씨 한국명 황성국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시먼트 설립자가 이제 뉴욕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 선고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네, 뉴욕 메다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이황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형사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단들은 증권사기, 금융사기, 공갈 등 11개 혐의 가운데 10개 혐의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 함께 기소된 알케고스 전 최고 재무 책임자인 패트릭 할리건도 공갈, 사기 등세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한인 빌랑 씨는 한때 가장 부유한 기독교인으로 꼽혔습니다. 그가 투자 운영한 회사, 알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알케고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자 생명의 왕으로 묘사하는 데 쓰는 그리스어입니다. 일단 빌랑 씨는 2021년 3월 이 알케고스 사가 붕괴하자 아르케고스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은 무려 100억 달러를 이뤄야 했습니다 검찰은 비랑 씨와 그의 팀이 은행을 속여 수십억 달러를 차입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했으며 결국 11개 혐의 중 10개 혐의에 있어 죄가 있다고 편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네, 한인 비랑 씨는 거액의 사기를 칠 때도 또한 재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팔며 자신의 신앙심과 사회공헌 등 자선 활동까지 강조했지만 이번 재판을 맡은 판사는 개인적 헌신은 시장 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며 제지했습니다. 심지어 검찰 문서에 따르면 한인 벼랑 씨는 2011년 3월 펀드 붕괴가 시작되자 아르케고사사의 임원이자 뉴욕의 기독교 대학인 킹스컬리지의전 총장인 앤디 밀스에게 보낸 메일에서 내일 시장이 오르도록 기도하세요라고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통신사 블룸복에 따르면 조사를 진행했던 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사업계획에 하나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긴 시점은 이미 지불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시점이라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액의 금융 사기 공갈, 증권사기를 저지른 그가 모든 것에 하나님을 팔았다는 점에서 더욱더 언론들이 주목한 가운데 어느 언론들은 60세인 그가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형을 합산하는 병과 주의에 따라 최대 100년형 이상의 종신형도 가능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의 선거는 오는 10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비량 씨는 1억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현재 최종 선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뇌신경과학기업 뉴럴링크가 다음 주 안에 두 번째 인간 실험 대상의 그 뇌에 칩이식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이목이 몰렸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몰리는 것을 인지한 일론 머스크도 올해 두 자릿수에 가까운 한 자릿수의 환자들에게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인 BCI 칩을 이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네, 뉴럴링크의 BCI 칩은 신체 손상을 입어 팔다리 등 사치가 마비된 사람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이 BCI 칩은 아이스하키의 퍽처럼 생긴 약 25센트 동전 크기인데요. 둥근 BCI 칩에 데이터 처리 칩을 비롯해 배러리와 통신장치 등이 탑재됩니다. 각각 16개의 전극이 달린 실 64개도 부착되어 있는데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의 끝부분이 두뇌의 운동피실에 삽입돼 BCI와 두뇌를 연결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뉴럴링크는 BCI 칩을 인간의 뇌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지난 1월 처음으로 첫 번째 인간 실험 대상인 사지마비 환자 롤론드 아르보시의 두뇌에 BCI 칩을 이식했습니다. BCI 칩을 이식한 아르보시는 체스와 비디오 게임을 두고 그 책도 읽는다라며 일론 머스크는 강조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시 칩에서 뇌가 연결되는 부위의 실 일부가 몇주뒤 빠져나오면서 뇌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크게 감소했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 아르보시의 경우 BCI는 약 15%만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 뉴럴링크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 변화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뉴럴링크의 서동진 부사장은 두개골 표면역각간에 BCI를 덮어 씌운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와 또 두개골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달라지는 수술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뉴럴링크의 신경외과 책임자인 매튜 맥두걸 박사는 다양한 깊이의 실을 삽입해 BCI가 얼마나 많은 움직임을 불러일으킨지도 추적 관찰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식품미약국 FDA는 필수적이고 정기적인 보고서를 통해 현재 뉴럴링크의 장치에 대한 안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럴링크를 포함해 아직 f d a 승인을 받아 BCI 기기를 상용화한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네, 날씨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미국을 휩쓴 폭염으로 최소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지등미 서부지역인데요. 사망자들은 관광지에서 또 감옥에서 살고 있던 집에서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워싱턴 네, 버스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리곤주, 그리고 애리조나주의 예비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러한 사망자 수치를 집계했습니다. 폭염에 따른 사망자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보고됐습니다. 이 지난 주말, 세너제이와 프레스노, 오클랜드 등 몇몇 지요도시에서 폭염이 매일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세너지이를 포함한 이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수석검시관인 미셸 조드는열 관련 원인으로 사망한 <목소리> 것으로 보이는 14건의 사례를 <목소리> 조사했다고 <목소리> 전했습니다. 사망자 중 8명이 65세 이상이었고 대부분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또이중 2건은 노숙자였으며 한 명은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기온이 화씨 131도 섭씨 55도까지 올라갔던 캘리포니아 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폭염으로 모로사이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됐습니다. 또 기온이 화씨 110도, 섭씨 43.3도까지 올랐던 리포니아 중부지역인 센츄럴밸리 인근 한 여성시설에 수감돼 있던 여성 재소자 한 명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며칠 동안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다수 나왔는데요. 오리건주 검시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포틀랜드 지역에서 6명이 사망한 것을 포함해 It's... 총 8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사망자 대부분은 노인들이었지만 이 중에는 33살 남성 2명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리곤주에서만 폭염 관련 총 사망자는 9명이 나왔습니다. 이밖에 애리조나주에서는 4개월밖에 안된 여아가 하바스 호수에서 가족과 함께 보트를 타고 있던 중 의식을 잃었지만 결국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7월 이후 미국에서는 수백여 건의 폭염 기록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중 다수는 서부 지역에서 기록되는데요. 일부 지역은 기온이 너무 높아 구조 헬리콥터가 출동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너무 희박해 공기 흐름에 대한 반작용으로 움직이는 헬리콥터의 회전 날개가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서부 지역뿐만 아닙니다. 뉴욕 등미 동부 지역도 폭염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멜랜드주 보건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지난 7월 6일까지 한주 동안 폭염 관련 두 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폭염은 미국에서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산불 합친 것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바로 기후재해입니다. 미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근 몇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 2023년에는 2,300명을 약간 넘었는데요. 2021년 1,600명, 2022년만 해도 1,700명이 사망자가 나온 바 있습니다.